그러면 이거 뒤에 영사 할 차례네요. 네,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뭐죠? Can you jump? Can you jump? 오케이, 그러면 점프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점프하다라는 뜻이죠. 뛰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는 점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You can jump.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jump. 근데 묻고 싶으니까 You can을 can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듭니까? 그렇죠. 예, 그랬더니 할수 있대요. Yes, I can. 그렇죠. Yes, I can. I can jump. 비 오니 서연아? 그래, 잊지 마. Yes, I can. I can jump. 그래서 뭐뭐 할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걸 뒤에 4, 5에서 연습했어요. 점프 쓸수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넌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Can you cook? 그럼 cook의 뜻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다시죠. 근데 cook은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I am a cook 이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보고 비동사라 그리고 선생님이 비동사가 무슨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무슨 뜻이 있다 그랬더라? 오케이, I am a cook은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cook이 사용됐는데 비동사는 이다나 있다란 뜻이 있다 했으니까 난 요리사이다란 뜻이겠죠 이건. I cook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누가 다를 만든 거니까 나는 요리한다겠죠 이건. 오케이, 태현이는 동영상 보고 공부할 계획은 없어? 응? 어? 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줘.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니, 나는 못해. 난 요리 못해. 오케이, 뭐뭐 할수 없다 할땐 can't 뒤에 하다시를 넣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넌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draw 어떻게 쓰죠? 가 아니고 AW예요. Can you draw? Can you draw? AW가 채연이야 옛날에 A레벨, B레벨 할때 AW가 어 소리 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요. 아니, 나는 못해. 난 그림 못 그려. I can't draw. No, I can't.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fry가 아니고 L은 L답게 fly. 플라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날고 있는 중이에요. I am flying. 하다시에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했더라?
그래서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게 누구라 그랬더라? 비동사라 했죠. 오케이. 아, 참. 그럼 넌날수 있니는 뭐예요? Can you fly? Fly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그다음 jump. Jump 아닌 것 같은데? Hop. 좋습니까? 오케이. 그 토끼가 깡총깡총 뛸수 있습니다. The rabbit can hop. Cook. 오케이. 그다음에 캔이죠. 나는 영어 말할 수 있어. 아, 그는 영어 말할 수 있어. 'He can speak English.' 못하면 안 돼. 못해. Can't. 에이, 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보여요. I can't see it. Jump. 오케이, 너 높이 점프할 수 있니? 하이? 네? Can you jump high? Draw. 어떻게 쓰죠? Hey, I가 왜 들어갑니까? R이죠. 맞습니까? Okay, 너 지도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a map? No, no, I can't. Yes, I can. Okay, 수고하셨습니다.